중종 39년 상주목사 신장은 문경시 상북면에 근암사당을 건립했다. 이후 지방유림의 공의로 홍원충과 이덕형 선생의 학문화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사당을 건립하고 근암서원이라 하였다. 1544년에 이게 근암서원이 근암서당으로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때 서당에서 서원이 되기까지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그냥 표지판이나 아니면 책자에 보면 그냥 1554년에 근암서당을 출발해갖고 1669년에 뭐 근암서원을 승격하였다. 그 중에서 우한 공원충이랑 하는 미덕행을 배웅함과 동시에 서원을 승격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연도를 딱 따지고 보면 1544년하고 1669년의 간격은 125년입니다. 엄청난 오랜 시간이죠. 서당에서 서원으로 가기까지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원, 전국 각지에 어느 서원을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그 서원들이 그냥 경상도 말로 그냥 벌로 생긴 게 아니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갖고 지방의 유림들이 노력을 해서 생긴 게 서원이기 때문에 그 서원의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간직하고 이렇게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이게 그 서원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가 문화재라고 하는데 이 문화재는 이 서원이 문화재가 아니에요. 근암사는 공교롭게도 이 서원에 내려오는 소장 유물이 843점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임금의 글씨도 있고 대왕택의 이양의 글씨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가장 의미 있게 나오는 게 청대 권상현 선생의 청대의 약 60년 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대왕 유물 중에서 제일 막내긴 한데 그분이 그분의 일기를 비롯해갖고 여러 문서 동료들이 문화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77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이 소원사업을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 때 우리가 뭐 형태적인 것보다는 이런 이제 정신적인 것을 조금 더 여러분한테 전달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청대권상현 선생의 일기나 아니면 그 전에 또 되게 중요한 게 좀 더 말씀드릴 건데 그런 이 내용들 정신문화에 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한테 오늘 하루지만 전달해드리고 즐겁게 또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서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이 서원의 대양편 임무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배양되신 선생님이 우왕 홍은충 선생님. 오늘 공교롭게도 홍 씨가 한 분도 없어요. 예, 홍 씨의 본가는 경상북도 군위가 옛날에 구림이라고 했는데, 예, 구림 홍 씨, 그게 홍 씨라고 하는데, 이 홍 씨가 여기 배양되어 있는 인물 중에서 홍 씨가 두 분이나 있어요. 목재 홍유아 선생님 계시고, 제 최애 초체 홍우왕 은충 선생님 계십니다. 근데 이 홍은충 선생님은 참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예, 저도 이제 살펴보면서 느꼈는데 살짝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래 안타까운 인물인데 36살에 요절을 하셨어요. 옛날 사람들이 뭐 평균 수명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다고 하지만서도 그래도 뭐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것도 임금의 뜻에 임금이 하는 일을 야 네 임금 너 잘못했어라고 이제 간호를 하다가 지켜가고 관직도 박탈당하고 근데 이 홍은충 선생보다 더 하신 분이 홍기달 선생이 홍은충 선생의 아버지예요. 이 홍기달 선생은 연산군 때 갑자사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 윤씨가 억울하게 죽은 사실을 나이 들어갖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윤 씨가 폐비되고 사약을 먹고 죽었는 이유를 알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돌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거기에 왕비로 있었던 정 씨하고 엄 씨가 음모를 해갖고 우리 엄마를 몰아냈다는 사실을 암과 동시에 그 사람들을 궁궐 안마당에 묶어갖고 때리고, 밤에 묶어갖고 때리고,
약을 주고 돌로 돌판매질을 해갖고 죽은 다음에 사지를 찢어서 적당가 갖고 산에다 뿌려라 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로 조금 심각한 그런 우리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서화를 겪으면서 이게 임금한테 간언을 하다가 너 똑똑하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외교관이었어요. 김기덕 선생님.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나의 우리 엄마를 모함하는 거야. 이러면서 관직을 박탈하고 귀향을 보냅니다. 귀향을 보내면서 함경도 경원으로 귀향을 갑니다. 그 홍기다 선생님. 딱 가면서 저 평양 쪽 지나서부터 뒤에서 사람이 따라와서 첩지를 딱 내리면서 임금이 너를 죽이라고 했다. 목을 내놔라. 이랬더니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죽는 건 똑같은데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내 평생 청렴하게 부정과 싸우면서 청렴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뭐 지금 죽은 줄 어찌 원한이 있으랴. 자 나를 죽이라고 목을 내밀어갖고 죽었대요. 그래 아버지 죽은 줄도 모르고 얘는 또 홍원충하고 넷째 다섯 형제가 있었는데 넷째 홍원충이랑 다섯째 홍원국이랑 귀향을 가게 됩니다. 가능하다가 지금 청송교도소 있죠. 청송교도소 지난 7번데 지금은 지난으로 귀향 가 있는데 아버지 귀향 가면서 다시 저 멀리 남쪽 바다로 또 귀향을 다시 보내요. 거제도로 갔는데 이제 연산군 10년 정도 했는데 연산군이 너무 포악 정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이 중종이죠. 중종 반정이라고 해서 인도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용케 살았어요. 살아갖고 돌아온 나이가 32살 때. 이 홍원충이라는 사람은 20살 때부터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과거 시험을 쳐갖고 단계를 밟아서 외교문서 같은 것도 만지고 여러 관직을 두루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되시고 나서 중종이 너 똑똑하니까 와서 다시 복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가요. 네? 병이 왔어. 내가 거기서 뭐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더 죽을 것 같으니까 관직을 고사해 버리죠. 그리고 나서 지방에 여기 내려와갖고 맨날 술 마시고 시 쓰고 책 읽고 하다가 결국에 오래 못 살고 36살 때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의 유지만큼 청렴하고 깨끗하고 부정과 이렇게 싸우면서 그렇게 살다 가실 분이 홍원충 선생님입니다. 홍원충 선생님을 먼저 모시고 나서 이덕현 선생님을 모시게 되는 거죠. 근데 홍원충 선생님을 모시자고 했던 사람이 활제 2구예요. 활제 2구. 뒤에 2구 선생님이 여기에 배양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 활제 2구 선생님, 홍원충 선생님을 모시자고 해서 그 모시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한음 이덕현 선생님을 모시자 이래갖고 한음 이덕현 선생님을 모신과 동시에 1669년에 여기가 서원으로 승격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명 남았잖아요. 두 분 모시고 다섯 명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담 김홍민 그리고 목재 홍용화 선생님 네, 같이 모시게 되었죠. 근데 사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얘기 잠깐만 할게요. 일본에서 막부시대가 끝나고 100년 동안 그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통일이 되어버리니까 남자들이 쉽게 말해 소위 말하는 군발이 남자들이 다 백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야 이건 뭐 명분이 있어야 돼. 야, 저쪽에 치고 싶은데 지금은 말하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선을 치자! 이래갖고, 오늘이 며칠이죠? 26일이죠? 며칠 안 지났어요. 1592년 되는 5월 23일, 부산 동네 앞바다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배를 들이려고 쳐들어온 게 5월 23일 날 쳐들어왔습니다. 3일 전. 그날 역사적인 날이죠. 근데 5월 23일 날 쳐들어와갖고, 서울까지 한양을 전가하는데 불과 20일밖에 안 돼요. 중간에서 걸림돌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우리 사담선생님께서 여기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싸웠죠. 야 이놈들 이 길로 못 가. 이래가지고 저 고은 저쪽으로 이래 돌아갔어요. 이래 돌아갔고 중주 쭉 가니까 또 중주에서 한번 저항이 있었죠.
신립장군, 당근대스기를들어가시 예, 그 둘의 저항 빼고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픈 역사예요. 선조는 도망쳤잖아요. 저기 의주고 명나라 가려고 그랬는데 명나라에서는 이 나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그래서 나머지 세 분은 이구, 이만부, 정상일 선생님 이 세 분 해서 총 일곱 분인데 그 이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죠? 홍원충 선생님을 대항하자고 얘기했던 사람 그리고 요 앞에 보시면 이쪽이 동제고 이쪽이 서제거든요. 서제 보면 요긴제, 동제, 요긴제, 서제, 유인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글씨를 쓴 사람이 태기유왕 선생의 14대 손 되셨는데 글씨를 쓴 사람의 나이가 누가 14살밖에 안 돼요. 그 앞에 현판 붙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총 일곱 분이 대항이 되었습니다. 대항이 됐는데 우리가 물론 이제 홍원순 선생님의 포인트를 맞추고 정재 동상현 선생님이 60년 동안 일기를 쓰고 교육관계에서 노동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분이 다 훌륭하셨지만 그래도 확실한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 기초 선생님을 이야기했는데 그냥 메인은 근데 자화자참 묘비를 들어요. 우리 묘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그 미국의 유명한 사람 조지 버나드 쇼 이런 사람 들어보신가요? 네. 아 들어보셨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 띵동댕 맞습니다. 그 사람처럼 그 자기의 묘비명을 직접 기록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우한봉원 총사인데 그 제목이 자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홍원총 선생님을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시를 좀 적어 갖고 왔습니다. 그걸 낭송을 하려고 하니까 제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벌써 목이 막 돌아가고 막 이러는데 우리 시인이자 예, 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 우리 페이지 선생님을 모시고 요 시 낭독을 홍원충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묘비명을 적은 그 시를 작찬 묘지명 대명천하의 햇빛이 말하여 현아의 성은 홍이요 이름은 충 자는 직이라 반평생 물정 모르고 옹졸한 것은 문자를 익힌 공인지라 나이 30하고 둘에 세상 마치었다. 목숨은 어찌 그리 짧으며 뜻은 또 얼마나 길기도 한지 옛골 항창에 살았으니 나무 울창한 고장이라 구름 산 위에 있고 아래로는 강이 고리치는 곳이다. 천추 만세에 누군가 이 들을 건너 묘를 지키며 떠나지 못한다면 이는 반드시 슬퍼할 사람이다.